콜센터 2,000원 미운선의 도발에 원곡자 유진아 반응은 2,000원이 원곡자 유진아 앞에서 미운사내를 열창한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노래를 시작한 2,000원은 이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완벽한 가창력을 선보인다. 2,000원의 미운사내는 TOP6는 물론 조항조 등 박사십의 폭풍같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29일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0회에서는 TOP6와 박사십이 트로피와 상금 장광용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무대 의상을 거머쥘 제일대 트롯 왕을 놓고 경쟁한다. 지난 22일 방송된 트롯 왕중왕전에서는 TOP6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 조항조, 진성, 김용림, 유진아, 추가열, 진시몬, 서지호, 박서진, 박구윤, 수킹이 출격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16강전에서는 팀전이 아닌 1대1 대결을 통해 조항조, 김용림, 유진아, 박구윤, 수킹, 임영웅, 이찬원이 살아남아 8강행을 확정지었다. 특히 8강 대결을 앞두고 16강전에서 탈락한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중 한 명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 기사회생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것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패기로 똘골 뭉친 TOP6 중 한 명이 대선배를 향해 호기로운 도전장을 내밀어 현장의 승부 열기를 불지핀 것. 이 장면을 지켜보던 TOP6들조차 진짜 용기가 대단하다며 당장 주인공의 면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날 2,000원은 서울 엄마로 인연을 맺은 유진아 앞에서 자신의 최애곡 미운사내를 열창해 눈길을 끈다. 유진아가 원곡자인 미운사내는 2,000원이 자신의 SNS 아이디로 해놓을 정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곡이다. 2,000원의 미운사내 폭풍 무대의 조항조는 와 진짜 잘하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고 감탄한다. 그런가 하면 16인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중 대결에 나선 도전자가 즉석에서 대결 상대자의 노래로 선곡을 바꾸는 깜찍한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진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승 대결 후 트로피와 상금 장광효 디자이너가 제작한 무대 의상을 차지할 제1대 트롯 왕은 누가 될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선배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상대방 노래를 선곡하는 등 치열한 선후배 경쟁이 펼쳐지면서 스튜디오의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며 잡타공인 트롯 스타들과 함께한 트롯 왕중왕전의 최종 우승자가 29일 오늘 밤 가려진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한다.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0회는 2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00원 커뮤니티 지수 낮아지며 순위 유지 실패. 2020년 10월 가수 브랜드 평판 12위. 2,000원이 총 브랜드 평판 지수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 9월에 비해 순위 두 계단 하락해 가수 브랜드 평판 12위로 내려왔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 구청환은 가수 브랜드에 대해 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 빅데이터 1억 6,891만 5,428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습관과 평판을 분석한 결과 2,000원이 1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장은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로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2,728만 4,784개보다 31.7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2. 2,000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34만 5,362 미디어지수 110만 4,935 소통지수 85만 2,970 커뮤니티지수 56만 5,225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486만 8,491로 분석되었다. 지난 9월 브랜드 평판지수 374만 9,616과 비교해보면 29.84% 상승했다. 구 소장은 2,000원 브랜드는 높은 참여지수를 획득했다며 다만 낮은 소통지수와 커뮤니티지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00원 브랜드는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미를 차지하며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이다. 이에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2,000원 영탁 임영웅 장민호가 오감만족 발리에서 생긴뽕과 내손내펫뽕 페스티벌로 안방극장의 웃음을 안겼다. 이날 방송부는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11.3%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8%까지 솟으며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수성했다. 이날 트롯맨 F4는 발리풍으로 꾸며진 국내 여행지로 떠난 후 직접 노사연 김원선, 이수영, 홍현희를 초대하고 가을 축제를 펼쳤다. 여행의 시작으로 공항 패션을 선보였다. 이찬원과 장민호는 휴양지와는 정반대 스타일인 마치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듯한 패션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몸풀기 요가 후 이어진 발리의 콜센터에서 이찬원은 김희재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보다 못생겼어라는 제 시어를 듣지 못해 미션에 실패했다. 다음 코너인 타이어 음악 퀴즈에서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구속을 마친 임영웅은 김종서 성대모사로 노래를 열창하며 흥을 돋았다. 두 번째는 영탁이 단박에 꽃바람 미여인을 이찬원이 영탁이 외친 정답과 한끗 차이로 몰래한 사랑을 마치며 쫄깃한 승부를 이어갔다. 이후 임영웅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마치며 단독 선두에 올라섰지만 누구든 1등을 할 수 있는 3점짜리 문제가 출제된 마지막 퀴즈에서 이찬원이 단박에 유행가를 외치면서 총 4점으로 우승을 거머쥐면서 80년이 유효한 발리 가족여행 티켓을 선물로 받아들었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랜드 평판 지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수 나훈아, 방탄소년단, 임영웅, 블랙핑크, NCT, 영탁, 임창정, 강다니엘, 아이유, 이찬원, 오마이걸, 제시, 여자친구, 세븐틴, 여자, 아이들, 장민호, 조이, 태연, 아이즈원, 트와이스, 송가인, 정동원, 화사, 엑소, 장범준, 레드벨벳, 김희재, 마마무, 백현, 송하예, 선미, 바이브, 유아, 박진영, 청하, 에이핑크, 로꼬, 블루, 비, 이재, 규현, 백지영, 지코, 신용재, 이하이, 정은지, 박혜원, 폴킴, 악동뮤지션, 창모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하였다. 뽕숭아 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안방극장 접수. 뽕숭아 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오감만족, 발리에서 생긴뽕과 내손내펫뽕 페스티벌로 안방극장을 봉착해 만들었다. 29일 오전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방송한 TV조선 뽕숭아학당 25회는 전국 시청률 11.3%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8%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수성했다. 이날 방송에서 트롯맨 F4는 발리풍으로 꾸며진 국내 여행지로 떠나 총망라된 예능력을 선보이는데 이어 직접 노사연 김원선, 이수영, 홍현희를 초대하고 총괄한 가을 축제를 예고했다. 트롯맨 F4는 4인 4색 공항 패션을 선보이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찬원과 장민호는 휴양지와는 정반대 스타일인 마치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듯한 패션으로 웃음을 안겼고 임영웅과 영탁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공항 패션의 정석을 선보여 박수를 불렀다. 이어 트롯맨 F4는 비행기 좌석을 정하기 위해 캐리어 컬링을 겨뤘고 그 결과 임영웅은 퍼스트 클래스, 영탁은 비상구, 이찬원 이코노미, 장민호는 비즈니스 석을 쟁취했다. 그 순간 트롯맨 F4 앞으로 요가 매트를 들고 온 기장 4명이 등장, 바닥에 누운 채 발바닥 비행기를 태우는가 하면 음료 서비스에 웃음이 터져 음료를 쏟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신만고 비행 끝에 발리에 도착한 트롯맨 F4는 추억의 길인 요기 다니엘에게 요가 원데이 클래스를 받는 영광을 누렸다. 수업 1등에게 최고의 선물이 걸린 가운데 가벼운 몸풀기 요가가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열등반 임영웅 이찬원과 모범반 영탁 장민호로 나뉘었다. 더욱이 심화 학습으로 진행된 짝꿍 요가에서 영탁 장민호가 완벽한 유연성과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두 사람에게는 한 개로 두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선물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진 제시어를 유도해야 하는 발리의 콜센터에 돌입했다. 너 외롭구나를 받아든 장민호는 영원한 파트너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어 4분 1초의 성공을 거뒀고 김희재와 연결한 이찬원은 너 나보다 못생겼어라는 제시어를 듣지 못해 탈락의 고비를 마셨다. 임영웅은 절친에게 전화해 나도 사랑해를 1분 2초 만에 성공했고 영탁은 영화 배우의 원정에게 너 미쳤어를 51초 만에 받아내며 단독 1위로 발리 전통의상인 일바지 2장을 획득했다. 반전 선물이 줄을 잇는 가운데 지난 짝꿍 특집의 풀피리 음악 퀴즈에 이어 타이어 음악 퀴즈라는 쇼킹한 코너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퀴즈는 포대 자루를 신고 경주하는 발리 전통 놀이인 발락가룽을 착안해 진행됐던 터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구속을 마친 임영웅은 김종서 성대모사로 노래를 열창하며 흥을 돋았다. 두 번째는 영탁이 단박에 꽃바람 미여인을 이어 이찬원이 영탁이 외친 정답과
흥끝 차이로 몰래한 사랑을 마치며 쫄깃한 승부를 이어갔다. 이후 임영웅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마치며 단독 선두에 올라섰지만 누구든 1등을 할 수 있는 3점짜리 문제가 출제된 마지막 퀴즈에서 이찬원이 단박에 유행가를 외치면서 총 4점으로 우승을 거머쥐면서 80년이 유효한 발리 가족여행 티켓을 선물로 받아들였다. 며칠 후 트롯맨 F4는 직접 주관하는 봄 페스티벌에 각각 손님들을 초대했고 목소리를 변조한 각자의 손님들을 실루엣만으로 맞춰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손님들은 뛰어난 예능력으로 철저히 정체를 감췄고 트롯맨 F4는 모습을 드러낸 레전드 노사연, 김한선, 이수영을 확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한선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열창하자 노사연과 이수영, 홍현희가 숨겨놨던 흥을 아낌없이 방출하면서 제대로 놀 줄 아는 레전드들과 트롯맨 F4가 꾸밀 뽕 페스티벌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